안녕하세요. 종이 꽁누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접어볼 것은요, 부가트 김치인데요. 11월 5일이 입동이에요. 입동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김장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김치에 대해서 알아봐요. 자, 감성종이의 전통여행 김치, 김치 부가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오려서 부치면 돼요. 안에 열어보면 더 재밌는 내용도 많으니까 함께 만들어봐요. 부가트에 들어가는 소품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려서 부치면 돼요. 책 모양으로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종이를 접어보겠습니다. 먼저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꼭꼭꼭 눌러주세요. 자, 반으로 잘 접었다면 펼쳐주시고요. 안쪽으로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꼭꼭꼭 눌러주세요. 다시 반대편도 반으로 접어주실 때 너무 가까이 붙이면 잘 안 접힐 수 있으니까 약간의 여유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꼭꼭꼭 눌러주세요. 약간의 여유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방금 전에 미리 보여드렸던 이 아이랑 같은 모양으로 접혔어요. 자, 이제부터 저는 꾸미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품지의 양이 다양하고 많으니까 하나씩 오려서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맨 앞장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요 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종이를 오려서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저도 꾸며 보겠습니다. 김치를 대표하는 배추와 무가 앞장에 있으니까 벌써 완성된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에를 더 꾸며야겠죠? 짜잔! 펼쳤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들어갈 게 필요해요. 얘부터 오려서 붙여볼게요. 자, 얘를 붙일 거예요. 여기에.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끝쪽을 잘 눌러서 붙여요. 여기가 너무 허전하죠? 그래서 이렇게 오렸어요. 여기 한가운데 붙일 때 그냥 자르면 안 예쁘니까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렇게 잘랐어요. 김치는 조상님들이 예로부터 저장해 놓고 먹기 위해서 만든 대표적 요리예요. 똑똑한 김치의 효능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보면 식이섬유와 비타민,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성인병 예방에 도움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김치의 효능으로 생각했을 때 요즘은 암을 이길 수 있게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김치의 효능 중에 밥맛을 좋게 하는 효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치 맛있는 거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이 밖에도 친구들이 더 적어주세요. 내가 아는 김치의 종류, 배추김치, 열무김치. 여수에 갔더니 거기는
돌산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 갓김치가 유명하다고 해요. 저는 많이 먹어보진 못했는데 강원도에는 명태김치가 있대요. 근데 우지버 김치도 있다고 하네요. 특이한 김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그 김치 종류도 여기다 다 적어주는 거예요. 부가트 김치를 같이 만들어봤어요. 우리 이거 만들면서 맛있는 김치도 같이 먹어볼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